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산에 위치한 구봉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작년 8월에 구봉도에 다녀와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음악 저작권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왔거든요, 다시. 3월이면은 구봉도에 노기가 개화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구봉도 꽃이 어느 정도 피었나 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구봉도에 가면 대부 해솔길이라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봄나들이로서 가족 동반해서 다녀오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노르기 꽃이 이렇게 필 때면은 꽃길을 따라서 이렇게 트레킹하는 코스가 아주 볼만합니다. 특히 이제 바닷물이 만수가 될 때, 소나무가 잠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해송이 아주 구봉도에는 명물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낙조 전망대와 선돌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시간 내면 봄나들이로서 다녀올 만한 그런 곳입니다. 단지 해송을 보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있어요. 좀 까다로운데, 해송은 물때가 만수가 될 때, 그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수가 되더라도 물때가 좀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 습도가 좀 높아서, 해송 뒤로 해가지고 안개가 쫙, 껴야, 아름다움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소나무 뒤로, 안개가 끼지 않으면 안산 시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뒷배경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습도가 높은 날 가야 되고, 그다음에 풍속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닷물에 어우러진 소나무 반영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세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되겠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조건만 맞춰서 간다면은 좋은 구경거리가 될 만한 곳입니다. 오늘은 물때가 맞질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야, 여기서 캠핑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폐쇄가 됐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곳이 바로 해송 항구로가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게 뒤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차를 몰고 왔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가 쪽에 있는 소나무는 뿌리가 파도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거 쓰러질 것 같아요. 연명을 하는 것이 아마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태풍 한번 오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됐는지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확실치가 않은데 일단 폐쇄가 됐습니다. 아마 이 주변 캠핑장이 다그 폐쇄가 된것 같아요. 야, 멋집니다, 분위기. 아주 근사하죠? 풍경이 아주 근사합니다. 이야, 멋집니다. 정말 멋지네. 여기 쪽에 차를 가지고 차박들도 많이 하셨던 자세예요, 이 자리가. 아주 왕따 소나무가 보이죠? 물이 차면은 요 해변이 다 물에 잠기거든요. 그러면 소나무만 남고 차량차량 물이 잠기게 되는데, 그때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지금 왕따 소나무 보이죠? 여기가 차박들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아, 반대편 소나무에 왔습니다. 갈매기도 날아가고. 야, 이게 구봉도 아주 명물이거든요, 이 소나무가. 이것도 보면 뿌리가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소나무 뿌리가 이게 탁 노출이 됐어요.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사유지라서 좀 그런데 그 시에서라도 이렇게 어떻게 좀 보존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캠핑장 그 폐쇄 사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아름다움을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을 때는 만수가 돼가지고 물이 깊게 들어온 날인데 여기 위에까지 다 도로까지 봄나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은 간조때라서 이게 구병도의 그 일몰 찍을 때 일몰 포인트입니다. 야, 작년에 8월달에 왔을 때는 요 도로 위까지 물이 다 범람을 해서 제가 물을 빠져가면서 신발을 벗고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은 간조때라서 그 물이 빠져가지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 잠깐 그 작년 8월 달에 제가 물이 범람을 했을 때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까지 이렇게 물이 깊숙이 들어온 날이라서 도로에 물이 찬 길을 걸어보기 또 처음입니다. 야, 엄청납니다. 이런 이 텐트를 어디다 피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어제하고 오늘은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그 길 위까지 그냥 범람을 해버리네. 손들도 물에다 잠겨버렸네. 저 전망대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다 차, 이거 물길 빠져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오늘 같은 날 이런 테크에서 비박 잘못했다고 난리 나겠네. 엄청나네. 어제도 개미 어리 밑에 텐트를 잠깐 쳤는데 물이 범람할 것 같아서 철수를 했거든요. 야, 이 도로 위까지 이렇게 쳐버리네. 아주 엄청납니다, 그냥. 오늘은 물도 깨끗하네. 이쪽은 지대가 좀 얕은지 길이 그냥 너무 깊게 잠겨버려가지고 건널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건너는 데까지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그냥 빠지는 시간대라서 덜 위험하게 덜 위험하게 한번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이쪽은 길이 지대가 좀 얕은 것 같아요. 아우, 옷이 많이 잠기네. 아우, 엄청 깊어요.
작년에 그 물이 너무 차가지고 이 콩코르트길로 그 낙수산문대까지 연계돼 있는데 기로에까지 범람을 더 이상 깊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백을 해가지고 산길로 갔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아치기거든요. 전에는 물이 들어오면은 저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치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제 물이 들어와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치기를 건너가면 바로 낙지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 아치기를 다른 말로 개미어리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물이 찰 때 보면 아주 경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아치교에 물이 차올랐을 때 풍경은 어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교 밑에 그 물이 빠졌을 때 풍경은 이렇거든요. 오늘은 안개가 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물이 빠졌을 때, 다리 밑에, 아치교 밑에다 텐트를 한번 피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수가 되면 이게 꽉 차버리니까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올라와! 12시가 다 됐는데 왔으니까 꽃을 일단 찍어야죠. 사장님 뒤돌아가서 저기 꽃 많아요. 아 예예 예. 주변에 빛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그 풍경 좀 도느냐고 일단 왔으니까 꽃 사진 찍긴 찍어야 되는데 빛이 없어가지고 일단 인증샷 네컷 찍고 가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초코파이 좀 먹고 이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빛이 없어가지고 꽃사진 찍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3월 둘째 주면은 노르기 여기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었는가 개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네요. 트레킹 하기에는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트레킹들은 많이 온 것 같아요. 분홍 색깔이 노르기는 좀 예뻐요.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런데 분홍색이 좀 예쁘거든요. 아, 빛이 없으니까 그냥 인증샷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홍 색깔이 좀 예쁘거든요. 이거 짙은 분홍색이네. 이거 짙은 분홍색이고